이 라떼맨 자체. 저랑 대형이 때문은 아니죠. 딸바보 엄마. 너는 이세빈이라고 해. 알아. 혼자 이분 이런 거 이런 거.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뭐 해볼 텐데요. 이제 현대건설 어떤 선수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효이 언니는 옛날 노래를 많이 틀어놓는다고 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예요 혹시? 민키? 아, 맞네. 1팀에 있었던. 네. 그렇게 많이 틀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나 음악을 듣잖아요. 요새 노래 들으면 정신없어. 옛날 노래 트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코치쌤이 틀어주시는데 몇 년도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연대별 김영래 선생님. 김영래 선생님이 의원님 몇 년도 갈까요? 딱 물어봐요. 네. 노래를 많이 선곡이 하세요? 아주 좋아요. 기억에 남는 거. 제가 98년도에 제키 좋아할까. 제키? 너무 옛날 제키. 제키, 핑크, SES. 아니 이제 명호기는 이제 H.O.T랑 SES 그쪽이고 저는 제키랑 핑크 이쪽이다. 화가 나. 그렇구나. 그럼 이제 뭐 어떤 오빠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떤 오빠? 부끄럽다. 우지용? 어린 선수들하고 좀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봤다. 그냥 뭐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따로 막 불러서? 아니요.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사우나를 쓸 수 있거든요. 사우나 하면서 얘기도 하고. 등도 밀어주고. 뭐 등은 안 밀어주지. 뭐 서로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효희 선수는? 저 사실 되게 낯가리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애들이 모를 거예요. 제가 먼저 다가가줘서. 아직 되게 많이. 목이 메였다. 목이 메요. 나 좀 가리는데 멘토 같으신 분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말을 안 걸면 너도 나도 불편하지 않냐. 걔네들한테 네가 말을 안 걸면 걔네가 너한테 말을 못 건다. 그 말을 듣고 아 얘네가 내가 얼마나 어려울까. 먼저 말 걸어주자 이런 생각을 그때 받고. 말 거니까 막 어려워요, 좋아요. 요새 애들은 제가 말 걸면 더 많이 말. 가끔은 이제 차단해. 누가 제일 많이 말 걸어요? 나는 그냥 했어 한마디를. 저 친구 사우나 가서 말하잖아요. 쉬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씻으러 가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걸어요. 제가 내가 괜히 말을 걸어요. 목감에 붙잡고 언니! 뜨거운 데서? 아니요, 이제 찬물에서. 춥잖아, 찬물은. 네. 추워 죽겠는데. 저는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 발만 담고. 여기까지 담고 언니! 수분 빠지고. 같은 방 썼었는데 이제 한 마디씩 물어봤는데 세 마디하고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아 근데 재밌어요.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웃겨요.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 되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섭외가 아주 좋습니다. 엄마가 혹시 몇 년? 제 엄마가 7호? 6살 차이. 엄마 농구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알 수 있어. 어디 소속이셨죠? 국민은행. 엄마가 이신은 아니시잖아요. 이신데요? 아빠랑 같이 똑같이 이시. 동성동문. 이시. 아, 같은 동성동문. 네. 옛날 동성동문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요거 웃으면 아닌 건데. 몰라? 몰라? 동성동문끼리 결혼 못했어. 어디 전치세요? 저요? 예. 용궁자신데요. 용궁. 아니. 요거 웃는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쓰레기 주웠던 사람이야. 용궁자씨가 어딨어? 없어요. 저 용궁자씨예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경주이씨, 전주이씨 어디 있으세요? 저... 뭐 오야니 이러지 마세요. 오야니. 전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거 모르는구나. 근데 무슨 검색. 저 영찬이에요, 영찬. 용궁자씨가 뭐야. 아, 그래서 엄마 이신데 나일 것 같아. 닮았어. 말씀 이효희 언니랑 두 글자나 이름이 같죠? 가운데만 달라요, 그쵸? 네. 와, 마이크, 너 어떡하지? 가운데 자에 기억이 들어가. 와, 가려! 넌, 야! 아, 야가 아니고, 나 팬이었어! 아니! 팀을 정할 건데요. 라떼맨에서는 이거 했어요. 이게 늘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먼저 이효희 선수는? 어퍼라디지퍼. 저도 어퍼라디지퍼. 이세빈 선수는? 대댄찌? 대댄찌? 전세현 선수는? 전 하늘떡. 저희는? 어떻게 먹을까요?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 울려도 말고 테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이러지 말고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언니를 모르죠? 가위바위보? 와. 당연히 저는 효재. 야. 네. 너 오늘부터 나랑 눈 마주치지 마라. 사우나 먹고 간다. 사우나. 사우나.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이제 나는 알았어. 정답! 변지섭 너에게로 또다시. 와! 잠시만요. 지금 가사만 들어도 딱 옛날 날. 아니 저는 눈물로. 응? 나도 잘 뭐든 잘 몰라. 근데 이 노래는 좀 소화할 수 있다. 그럼 약 보너스 점수 들어갑니다. 혹시 갈 수 있나요? 시작!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왜 이리 힘들었을까. 1점에다가 보너스 1점 땄어. 나 보너스 1점. 야, 2점 땄습니다. 나 방송 노래 처음 부른 것 같아. 빨간. 아, 사실 제 스타일. 어, 그냥 빨간.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읽지만 그냥 네. 읽어주시면. 아니, 멋있게 보려고. 집중이 안 돼. 가사만 듣고 네. 싶은데. 빨간 모자를 눌렀어. 어, 나 알아. 오, 야, 야, 야. 긴건 뭐, 빨간 우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두 분 다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노래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빠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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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요즘 거로 요즘 거로 갑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세세세세세. 오예예. 예, 예. 아무 노래. 어. 가수는. 지코. 지코. 어, 정답. 야.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아 재밌다. 6대 5니까 지금 뭐 역전도 가능해요 지금. 아.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아니 더 헷갈려 말. 야야 처음에 아유. 자 가수 015B 정답. 가수 나왔어요. 가수 나왔어요. 아 네. 그 생각이 자, 안 나. 제목이 제목이 힌트. 권태기면 연애한 지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정답. 예. 네. 오래된 연인데. 와 정답. 와. 아, 자 지금 아, 자. 자 지금 자. 아니야? 앞에 누굴 자가 빠졌나요? 아. 나. 나. 야. 아주 오래된 연인데. 정답. 자 지금 자 노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대 6이 됐어요. 자 노래 준비되셨나요? 처음에 만난 그 또 옛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조명이잖아요. 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다시 한번 구령.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슬픔은 이젠 없는 거야. 여긴 실증, 여긴 슬픔. 자, 실증이냐, 슬픔이냐. 정답은? 실증! 우리가 둘 다 맞췄잖아. 015B랑 제목이랑. 제목 맞췄는데. 그렇긴 하네요. 네 분 모두 저희 캡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형이에요? 자, 안 보고. 네. 난 사자가면. 사자가면. 저 무릎담요. 무릎담요. 뭐야? 피카츄 모자. 아 피카츄 모자. 개구리 안돼. 개구리 안돼야. 세대 공감 콘텐츠 라떼맨. 우리 제대로 세대 공감했어요. 나이제 알아. 부자된 기분.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도로 극장의 주인공. 믿고 보는 문정원입니다. 뭐야? 어이 나 끝났다. 감사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